22일 0시 기준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만 5,033명, 관련 사망자는 46명이 나왔습니다. 전체 신규 확진자의 3분의 1이 20, 30대입니다. 양천구 목동 학원가에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절도 사건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현장 점검 360도에서 집중 취재했습니다. 양천구가 토양과 지하수, 수질 환경 분야를 포함하는 2022년 녹색도시 에코 양천 조성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신속 항원 검사 도구 구입과 학교 방역 지원 예산 등 506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서울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자, 김난영 아나운서, 네. 혹시 낮에는 두 개, 밤에는 한 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낮에는 두 개였다가 밤에 한 개가 돼요? 네. 오, 모르겠는데요. 네, 이 수수께끼의 정답은 네. 바로 자전거 바퀴라고 합니다. 바퀴요? 네, 자전거 절도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네. 자, 요새 온라인상에서는 낮에 두 개였던 자전거 바퀴가 밤에는 한 개로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 뭐 웃을 수만은 없는 얘기인 것 그렇죠. 같은데요. 양천구 목동 학원가에서 자전거 절도를 비롯해 자전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김진재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양천구 목동의 학원가입니다. 저녁 시간만 되면 자전거가 학원가 일대를 점령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목동 학원가의 자전거 문제, 현장 점검 360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인도의 절반을 차지하던 자전거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늘어납니다. 워낙 빽빽이 세워져 있다 보니 자전거를 꺼내는 과정에서 다른 자전거를 넘어뜨리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넘어진 자전거들은 그대로 방치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합니다. 이미 한두 사람만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좁아진 통행로.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좁은 길을 뚫고 가며 보행자 안전을 위협합니다. 앞으로 쭉 튀어나와 있으면 가기도 겁나고 그런 점이 많이 있어요, 수시로. 길에다 놓고 가면 안 되지. 저거 피해 다니느라고 사람들 복잡하지. 자전거를 세워두는 건 대부분 인근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학원에 오는 학생들은 많은데 자전거 거치대가 부족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학생들 역시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져 있는 자전거 걸려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 위험해가지고 자전거 워낙 많으니까 힘들거든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자전거가 거치대가 아니라 이렇게 길가에 방치되다 보니 절도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최근 3년간 전국의 자전거 절도 건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목동 학원가는 단위 면적당 자전거 절도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자전거 이용자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전거 절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전거를 외부에 세워두실 때에는 그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그 거치를 해두시는 게 좋고요. 자전거 교통사고가 양천구 평균보다 3배 많이 발생하는 곳. 양천구 평균보다 3.8배 많은 자전거 절도 사건이 발생하는 곳, 목동 학원가의 현실입니다. 지자체도 뾰족한 대책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먼저 설치를 장소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뭐 웬만한 데는 다 설치는 돼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제 발굴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작년에도 50대 설치했고 올해도 40대 설치했지만 중심축만 지금도 뭐 계속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통행 불편에 더해 안전사고와 절도 위험까지. 당장 뚜렷한 대책이 없다 보니 목동 학원가에서는 매일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22일 0시 기준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만 5,033명 발생했습니다. 관련 사망자는 46명인데요. 연령별로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30대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20대는 15.6%, 30대는 17.6%로 전체 신규 확진자의 3분의 1이 20, 30대에서 발생했는데요. 자, 지난 주말 38만 명을 넘었던 재택 치료자는 22일 31만 434명으로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서울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6.5%로 잔여 병상은 236개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인 스텔스 오미크론의 국내 감염 검출률이 곧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역당국은 유행 정점 기간 역시 길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네, 관련 내용을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병우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스텔스 오미크론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어떤 거고 기존 오미크론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스텔스 오미크론은 오미크론의 하위 변종인 BA2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초기 유행하던 오미크론 BA1과 비교했을 때 스파이크 돌기 단백질의 약 8개 정도의 변이가 추가된 변이가 되겠습니다. 현재 한 40여 개국에서 유행이 보고되고 있는데 BA1보다 전파 속도도 빠르고 전염력도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미크론 BA2의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지난 3월 둘째 주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중에서 BA2가 차지하는 비율이 26.3%였는데 지난주 3월 셋째 주에는 41.4%까지 차지하고 있어서 BA2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사망자 발생률과 함께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확진자 정점이 쉽게 예측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 현장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지금 의료 체계 현장은 의료진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도 느끼고 계신데 현재 이제 감기약마저도 품절 현상이 생기고 있고 해열 진통제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또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택 치료 관리 환자도 폭증하고 있어서 충분한 또 세심한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고 이러한 그 코로나 환자뿐만 아니라 또 비코로나 환자도 역시 이 의료 시설과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태가 되겠고 또 이제 코로나 확진자 분들 중에서 이제 투석이나 분만이 필요하신 분이라든지 또 매우 어린 소아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한 전문 의료기관이나 응급실 등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료 대응 체계 내에서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확진자와 또 고위험 중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유행 확산 속도를 조금 더 늦추는 방역 정책과 또 이런 것에 대한 국민적인 참여 즉 이제 사적인 모임을 조금 자제하시고 여러 가지 행사도 좀 자제하시고 각 회사에서는 재택근무를 확대하신다든지 하는 노력들과 또 의심 증상이 있으시면 검사 받으시고 또 이런 분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면 모임을 자제하는 등과 같이 우리가 코로나 확산을 조금 더 속도를 늦추는 노력들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천구가 2022년 녹색도시 에코양천 조성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토양, 지하수, 수질 환경 등 9개 분야 115개 사업인데요. 주요 사업은 목동 중심축 5대 공원 리모델링과 전기차 급속 충전기 설치 등입니다. 특히 구는 에너지 혁신지구 사업을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이 506억 3천만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최근 오미크론이 확산하는 상황에 따라 긴급 대응하기 위해서인데요. 시교육청은 신속 항원 검사 도구 구입과 학교 방역 지원에 4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이외에도 사립유치원 학급 운영비 증액분과 공립유치원 수업 지원 강사 인건비를 위해 81억 원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서울시 분담금 예산 감액분 보전을 위해 25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안을 총동원해 방역과 교육활동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학교 현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헬로 TV 뉴스 마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